나무가 시들해지면 현대학은 물을 주는 것이다. 그럼 대치학이라 자연치유는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치료한 것이다. 그런 그 확실한 개념을 갖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 그분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현대의학은 증상의학, 증상의학. 그게 뭐예요? 증상의학이라는 것은 열 나면 어떻게 열을 떨어뜨릴 것인가?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염증을 없앨 것인가? 암이 생기면 어떻게 암세포를 죽일 것인가? 어떻게 수술을 잘할 것인가? 이런 거. 어떻게 몇 절 다쳤다 어떻게 잘 꼬맬 것인가? 증상을 제거해주는 의학이 현대의학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치료해주는 의학이 아니란 말이지. 치료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한다고 했잖아. 여러분 생명에너지가 하는 것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 뭐 여러분들 칼로 조금만 베어도 가만 놔둬도 며칠 지나면 원래 상태로 되잖아. 손톱 잘라줘도 다시 낡게 되고. 그건 누가 해줘? 의사가 해줍니까? 병원에서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내부 에너지, 내부 자연 치유력 이렇게 해주잖아. 그리고 대체학이라는 것은 자연 치유력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연 치유를 도와줄 것인가? 이게 대체학이라고. 그렇죠? 그 대체학이든 자연 치유든 그러니까 질이 엄청 차이가 있어요. 또 똑같이 보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씩 대체학 잘못 선택하고 고통을 받은 기억이 누구든지 한 번씩 있단 말이지. 응?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다른 대치약도 똑같이 똑같은 부리로 판단해버린 경향이 있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서특공 보고 놀란다 그 말이 그러죠. 그게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그거겠지. 저분이라고 해서 뭐 다를 게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치약도 보니까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 수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테라피스트라고 하죠. 일종의 뭐 외국에서 테라피스트라고 그래. 대치의학자들을, 자연치유사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맞는 테라피스트를 잘 찾을 것인가. 그게 강의도 많이 있어요. 외국인들은 외국에 가면 유튜브 보면 나와 있잖아.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맞고 효과적인 테라피스트를 잘 만날 것인가. 이런 강의도 상당히 많이 있어. 우리나라는 없잖아. 테라피스트를 인정 안 하니까. 대부분 사이비로 이제 몰아버리니까. 그렇죠? 우리 문화가 참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제 국제 시대니까 우리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잖아.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만 안 바뀌면 어떡해.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제 교류도 하고 사는데, 응?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아프면은 먼저 대치학부터 찾고 자연학부터 한 다음에 마지막 갔을 때 이제 뭐 현대학을 찾고 또 결합해서 하고 이런 게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게 없단 말이에요. 자연치유가. 그러면 어떻게 돼? 놀랄 건이 아니에요. 아, 이거는 한국은 자연치유가 좀 후진국이구나. 이렇게 인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발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대체학과 자연치유에 대한 인식전환이 아주 시급하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오직 치료는 병원만 하는 줄 알고, 물론 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진단도 하고 응급조치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조적으로 병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발전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체약 만능주의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약을 어떤 암이라든가 난치병 걸렸을 때 선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테라피스트를 잘 찾는 거, 이게 운이에요. 운. 여러분들. 에? 진짜 운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운도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인연이 있고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한 번에 그런 사람 딱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테라피스트.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의식이 좀 이렇게 업장이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은 자기에 맞는 사람만 만나, 처음에. 여기 해다가. 나는 그러니까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이런 분들 많죠. 치료.
안 해본 것이 뭐 엉뚱한, 그러니까 자기가 안 맞는 거, 치료법에 안 맞는 것만 돌아다녔죠. 그분들은 자기가 탁 맞는 그런 못 만난 거죠. 그때 업장 때문에. 그걸 인식을 해야 돼. 나는 안 해본 거였습니다. 안 해본 게 뭐가 없어요. 그러면 쾌장경 나 받아봤습니까? 물어보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장을 쫙 좀 풀어주고, 에너지가 들어가가지고, 세포도, DNA도 살려주고, 막 두개골이 막 굳어있으면 쫙 경막도 이완시켜주고,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켜주는, 응? 그거를 좀 받아봐야, 아, 이게 진짜 좋아지겠구나, 느끼는 거지. 그것도 안 해보고, 대체 다 해봤다는데, 뭐 해봤습니까? 오늘 그러면, 뭐 좋다는 버섯도 좀 먹어보고, 뭐, 어디 뭐, 응? 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기능성 식품도 좀 먹어봤고, 어디 가서 기치료도 좀 받아봤고, 어디 가서 또 경락 마사지도 한번 좀 받아봤고. 응? 진짜 자연치유, 여러분 면역력과 자연치유를 급격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다, 원칙. 그거를 터치해주고 살려줘야 그게 대치약이지. 아버님 많이 뭐 좋은 기능성 식품 먹고, 뭐 버섯 먹고, 오히려 더 독소가 돼가지고 몸이 더 망가진 사람이 많아. 응?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약에 대해서 인식 전환이 좀 빨리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